네, 안녕하세요. 김우리안 시인입니다. 낭송을 위한 고백록, 제가 자작시를 쓰고 직접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송을 위한 고백록, 김우리안. 열매가 되기까지 쌓을 때가 있으면 허물 때도 있어야 한다. 아끼고 살뜰하게 하나둘 쌓아왔는데 중년의 가을이 오면 모두 부질없어진다. 애초부터 인연 아닌 것이 어디에 있단가. 그냥 물이다 하고 살아. 허물려면 처음부터 없었던 듯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지. 눈물도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 버리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쓸 것은 또 하나도 없는지 살아. 내가 살아온 날들 붉은 인연은 다 죽정이었던가. 그대가 찾던 무지개는 옛날의 그 무지개가 아니고 그대가 바라던 내일은 어제가 꿈꾸던 오늘이 아니고. 그래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내 가슴을 두드리며 살았지. 널 보듬고 다녔지. 가슴에 핏장 하나만 뽑아도 모두 우수수 쏟아질 것 같아서, 두번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한마디는 쓴 약처럼 삼키고 살았지. 벌레 먹은 나뭇잎에도 인사하고, 구르는 돌멩이 하나도 그냥 보지 않았건만, 나는 어디에서 더 낮아져야 하는가. 더하기보다 빼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구나. 더하기보다 빼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구나. 제 낭송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